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큐레이터 박성원입니다. 1919년에 만들어진 의리적 구토를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로 본다면 한국 영화계는 올해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빠르게 발전한 한국 영화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많은 영화인을 배출했는데요. 오늘 더큰 코리아에서는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인 영화 감독들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멀리 스위스에서도 재능 있는 한인 감독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 아십니까? 동포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스크린 위에 풀어내는 젊은 감독입니다. 한인 2세 신혜섭 감독을 유영미 리포터가 만났습니다. 스위스에서 명성 높은 솔로투른 영화제에서 현지 한식당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상영됩니다. 독일어를 못하는 한국인 주방장의 서빙 고군분투기를 담은 코미디 단편 영화 요리입니다. 나는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 아, 그러면 이 해물탕을 드세요. 해물탕 시원하게 맛있어요. 낙지를 이민자라면 누구나 겪었을 만한 소통과 오해의 문제를 재미있게 담았습니다. Er war so köstlich. Ich habe mich so amüsiert. Und er war lustig und er hat die Kommunikation so gut beschrieben. Es ist wirklich ein großes Problem, natürlich, mit verschiedenen Sprachen. Und es ist schwierig, in so kurzer Zeit eine lustige Geschichte zu erzählen. Das ist ihm wirklich gelungen. 스위스에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킨 영화 요리의 감독은 스위스 동포 2세인 신혜섭 씨. 쥐리히 예술대학교 졸업을 앞둔 28살 젊은 감독입니다. 타지에 계신 한인 동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 분명히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위로도 얻으시고 또 동시에 조금 생각도 하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스위스에서 나고 자란 신혜섭 감독은 사실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단정짓진 않습니다. 한국인과 스위스인 사이에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왔는데요. 그 답을 영화에서 찾으며 자신에 대한 고민을 강점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에게 한국 사람인가 스위스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평생 저를 따라다니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저에게 큰 장점이 한국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거를 이제 영화로 풀면은 조금 더 색다른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저에게 용기를 줘서 그래서 정체성 고민이 영화랑은 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Hello. 정체성을 찾기 위한 치열한 고민을 스크린 위에 풀어놓은 감독 신혜섭. 영화를 통해 전 세계 한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닿기를 바랍니다. 호주 영화계에 당찬 도전장을 내민 한인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호주는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나라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 동양인이 두각을 나타내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데요. 편견을 깨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보여주겠다는 사무엘 남 감독을 윤영철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작은 책으로 현장을 전두지휘하는 영화감독. 지난해 개봉한 단편영화 헝거로 웨스트 영화제 경쟁작에 이름을 올린 사무엘 남 감독입니다. 2016년에는 공동연출한 영화 사랑아버지로 신인 등용문 역할을 하는 단편영화제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사무엘이 있기까지 동양인이라는 편견과 늘 맞서 싸워야 했는데요. 제가 처음 영화를 찍었을 때 믿지를 않아요. 나를 안 보고 그냥 이메일로만 보고 스토리보드만 보고 잘하는구나. 그래서 딱 세트 나왔는데 저요. 키 조그만한 코리안 감독이 친구들이랑 카메라 조그만 거 갖고 영화를 만든다니까 좀 실망했죠, 처음에는. 근데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 이메일 봤어요. 재밌었다. 다시 불러달라. 끊임없는 노력으로 편견을 물리치고 실력을 인정받은 사무엘. 동양계 영화감독이 흔치 않은 이곳에서
한국인만의 강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they're better at storytelling, I think, in general.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I think they like visuals, graphics, you know, effect. 저도 약간 거기에 또 좀 더 집중하고 그래서 리허설 같은 거는 외국 사람들 잘 많이 안 해요. 근데 저는 리허설을 몇 번 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게까지. 틈틈이 사진 촬영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작비를 보태는 사무엘. 이제 단편을 넘어 호주 한인 동포들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이 인더스트리에 사람이 모르면 이렇게 못 나가죠. 호주 외국 영화 감독이 되고 싶으면 일단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제가 프로듀서로서 할 수 있어요. 네, 같이 손 잡아가지고 같이 큰일 하고 싶어요. 저도 진짜. 네. 서유럽 섬나라 아일랜드는 인구가 500만이 채 안 되는 곳인데요.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잇따라 소개되면서 최근 아일랜드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원규 대사님, 현재 아일랜드에 진출한 우리 청년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일랜드에는 현재 한국인이 약 3천여 명 정도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2,500명 정도가 이제 유학생이나 아니면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젊은 청년들이죠. 유럽 국가이면서도 영어를 사용하는 영국보다는 이제 물가 수준도 낮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생활 환경이 낮기 때문에 아마 선호하는 것 같고요. 네, 우리 청년들이 아일랜드에 진출할 방법은 있을까요? 아일랜드는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7.5%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좋은 만큼 인력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서 실업률도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요리사의 경우 매년 3천여 명 정도의 부족한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일랜드 정부는 2017년에 200여 개의 노동허가증을 또 지난해 2018년에는 610개의 노동허가증을 EU 여계국가 출신 요리사에게 발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동허가증을 외국인에게 발급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우리 정부도 지난해부터 한국 요리사 아일랜드 진출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아일랜드 식당협회와 또 구인업체 등과 협력한 결과 지난 1월 한인 요리사 2명을 성공적으로 진출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최소한 10명 정도 이상을 진출시키려고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요리사 경력이 있는 청년이라면 아일랜드 진출에 도전해볼 만하군요. 그럼 아일랜드로 가기 전 준비해야 할 점과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아일랜드 진출하시려면 우선 아일랜드가 영어 사용 국가이기 때문에 영어를 원활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식재료에 대한 그런 지식들 그리고 영어로 바꿨을 때 어떻게 읽는지 말하는지를 확실히 아시고 오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의 그 음식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오시면은 조금 더 셰프들이 좋아하니까 꼭 좀 배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아일랜드에서 직구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집은 없고 가격은 점점 비싸지고 있어서 그 점을 숙지하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는 6월 7일에 서울 그 코엑스에서 2019년도 국제 관광산업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아일랜드 취업 관련, 특히 요리사 관련한 상담 부스가 마련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가 보셔서 여러 가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柳原 靖倉가 합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의 콜스 팬이고 여러 가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私が 在学した 20年ぐらい前に 多分同じ机とか椅子とかを使っていたということで極死という事実を聞いてとても胸が痛みまして、日本人にしかできない何かないだろうかと、なんかこう食材といいますかね、そういう気持ちで、韓国の方たちは日本時代のユンドンジュを調査するのはちょっと難しいと思いましたので、もう一つは ユンドンジュ詩人は必ず持っている本にサインをしておられました。ですからユンドンジュ詩人が逮捕された時に特攻によって奪われた書籍がもしかしたら古書店とかに行って出回ってい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ユンドンジュ詩人が学んだ立教で集いが開け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ました。 常に普遍の価値を求めながら詩を書いておられたと思うんですね。そのことが一つと、それからユンドンジュ詩人がキルケゴールを単独しておられた時期があるんですね。キルケゴールというのは実存的な、実存の祖と言われて今の民主主義にも通じる考え方ですよね。主権者一人一人から出発という考え、そういう意味では ユンドンジュ詩人の詩は古くならない普遍性も持つし、実存的な思想のもとに書かれていたので、時代も超えるし言葉の回も国境ももちろん超えると思うんですが、詩と性サルムが一致する詩人だってよく言われます。でとても何て言うんですかね、良心に沿った清らかな思想をお持ちだったということで、 清らかで清明な叙情を生み出す、その源になっていたんだろうと。でやっぱりたやすく書かれた詩を読んだと思います。ちょうどその頃も調査をしておりました。 で立教の卒業生、まだその頃はご存命だったんですけど、ユンドンジュと同じ頃在学した方たちに手紙を出して、150人くらいに手紙を出して記憶はないかっていうのをお尋ねして、いろいろ調べていた時期、一人だけ記憶をしていた方がいらしたんですけど、老教授の講義を聞きに行くというところがあって、その老教授は 宇野先生という先生だ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り、その東洋哲学史の授業だったんですけど、を一緒に受けてた方が一人ユンドンジュ平沼さんのことをはっきりと記憶しておられて、その平沼さんに先生を紹介したとか、どこの教室で授業を受けたとか、そういうことを詳しく 聞くことができたんですね。直接知ることができなくて、こう二次的に何かを通して知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けど、知りたかったのは、そのたやすく書かれた詩に書かれている下宿がどこにあるかというような、下宿先が3か所ぐらい分かっていて、学籍簿にある住所とかそういうのを調べていたので、 だから多分ここではないかなというようなところ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ね。一応高田の馬場の駅の近くなんですけれども、ユンドンジュ詩人からたくさんのことを得たような、何がっていうんではないんだけど、だから遠藤中詩人を通して 歴史の真実も素直に受け入れ知ることができましたし、ユンドンジュ詩人に
お礼が言いたいというか、私たち随分いろいろと教えて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ことでね、お返しができるようにもっと調査とかね活動を頑張らなくては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けどね、年は年ですからね、あまり先がないんですけど、今やってる集いを細々とでもいいから、もう年齢的にそんね、これから何年も活動はできませんし、結構みんな高齢なんですね。ですから、で、若い人たちは現役の仕事をしている人はなかなかできないんですよ。ですから、立教の中に追悼の集いとして、その、こう、地味でもいいから定着させるという。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영화계에 만연하는 인종주의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던 배우들이 이곳 스위스 프리부르 국제영화제를 찾았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스위스에서 열린 프리부르 국제영화제에 프랑스 흑인 배우 5명이 모였습니다. 영화계에 널리 퍼져 있는 인종차별을 고발하기 위해 토크쇼를 연 겁니다. 토크쇼 제목은 흑인은 내 직업이 아니다. J'ai des petits rôles, je crache pas du tout sur le fait d'avoir des petits rôles, mais c'est surtout que ces petits rôles sont vraiment construits sous le mode un peu raciste. Souvent des femmes sans capitaux intellectuels, économiques, des femmes pratiquement analphabètes, des femmes dans l'illégalité, des prostituées, des mamans africaines. 행사에 참가한 배우들은 지난해에 다른 프랑스 흑인 배우들과 이번 토크쇼와 같은 제목의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맡아온 고정적인 역할이나 적은 임금 등 영화계의 인종차별을 자세히 풀어냈습니다. J'ai traité d'un sujet autour de l'imaginaire colonial parce que je trouve qu'on est vraiment en plein dedans. 프랑스 흑인 배우들은 지난해에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깜짝 시위도 벌였는데요. 유색인종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나와 의미를 더했습니다. Il y en a qui vont évidemment prendre ça comme une agression, à mon avis. Pourquoi elles ne restent pas à leur place? On veut créer une transmission. 흑인이 아닌 배우로 일하고 싶다는 이들의 외침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 준이야. 어제는 너무 슬픈 밤을 보냈어. 그리고 지난달 한국에 갔을 때 너를 안 보고 온 나의 이기심에 너무 후회를 하며 밤을 보냈어. 우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경쟁에 경쟁을 하며 친해진 절친이라서인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더 성공해서 만나고 싶은 이기심이었어.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몇 년만 더 하면서 애틀란타로 돌아왔단다. 내 일상이 너무 바빠서 애틀란타에 와서도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 미안하고 또 미안해. 애들 다 잘 키워놓고 나중에 손잡고 여행도 가고 만난 것도 먹재서 난 기다렸다 만나려고 한 건데 이렇게 아파하다 내 친구는 작년 크리스마스 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멀리 있어서 아픈 모습을 보지 못해서인지 여전히 친구는 거기 고향에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준이야, 나에게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널 기억하며 살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널 그리워할 거야. 사랑해.